자, 반갑습니다. 네,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네, 서로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네. 네. 이거 저희 현대참선원에 인사하는 거, 이거 전통이에요. 서로 서먹서먹한 것보다 인사할 때 조금씩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인사는 못하거든.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숙여줄 줄 알아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용맹정진이 있는 날이고 산에서 또 저 해외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대참선원의 특이한 수련법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용맹정진 시간이에요. 용맹정진은 말 그대로 밤을 새가면서 자기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방법과 수련 방편을 일러주고 스스로 독학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참고하셔서 요 세 가지 1부는 코드론으로 들어갈 거고 2부는 신통학, 3부는 도통학 이런 개념으로 짧게 개념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오늘 즐겁게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 요 코드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듣던 얘기예요. 제 책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고 이렇게 코드론 이래서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안 헷갈렸으면 좋겠어요. 사상체질처럼 네 가지 코드가 있는데 저는 코드론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신 있게 설할 수 있는데 요거는 판 안에 도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요걸로 끌고 나와야 돼요. 반드시 판 밖으로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됩니다. 이 판 밖에 도라는 건 정산 상제님이 즐겨 쓰는 용어였어요. 생존에 계실 때. 또 민족 종교에서 어통 이렇게 한 축 정신구현 요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또 한 축이 있는데 어통 실현이에요. 이건 합일이라고 해도 좋고 요 축이 대도인데 요렇게 천지 대도라고 표현해요. 판 밖에서는. 그런데 이 정신구현은 각으로 보시면 돼요. 각자의 각. 그리고 어통은 약손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시천주 사상, 모심 사상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사상과 가치 철학이 요 어통 실현에 다 있어요. 병들고 아프고 고통받는 자들을 구휼해 주는 것. 그리고 증산 상제님의 태을주도 큰 대법이 있는데 하늘의 어떤 도법이 그 도법도 사람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저작거리 그리고 약손 위에 있는 개념이에요. 요런 것들은 신인류들이 펼치는 새로운 세상이거든. 이 어통을 직접 합일해서 어통을 실천하고 발현하는 어통존자를 부지기수로 타내는 게 개벽쟁이들의 사명이었어요. 그 시대. 물론 저는 후보지만 저도 바람이 있다면 요 두 가지 꼭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명자는 아니고 전달자 개념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요런 걸 판 밖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요거 알기 전에 판 밖에 도의 핵심 키워드가 코드입니다. 코드. 2번이 지맥이고 요 두 개를 알면 저절로 산의 기운하고 물의 기운을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요 천지 대도는 요 꼭지가 요 대도가 내가 산의 기운을 타고났는지 양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음의 기운을 타고났는지 물자리 산자리 요것만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살살 맞춰보면 됩니다. 자기 코드랑. 그래서 코드 들어가기 앞서서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기운줄하고 함께 꼭지를 한번 따볼게요. 이렇게. 기운줄하고 이렇게. 코드하고는 조금 별개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기운줄이 영통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줄줄자예요. 낚싯줄이나 빨래줄처럼 머리 위에 대롱대롱대롱 매달려가 쭉쭉 당기는 느낌, 간질간질한 느낌. 왼쪽으로 전율이 흐르는 느낌, 이런 거. 오른쪽으로 흐르는 느낌. 그 다음에 양쪽으로 흐르는 느낌. 이런 전율의 체계, 기운줄의 체계를 살핀과 동시에 영통줄은 코드에서 영성 코드라 그래요. 요 두 가지 자체는 이렇게 요 두 개가 파생될 때 영성 코드는 기독교하고 사상적 가치적 뿌리가 천주교 이렇게 다 있어요. 요걸 이렇게 해서 영적인
당기는 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 이 판 안에 도든 판 밖에 도든 이 코드가 뭔 줄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코드는, 아, 선생님,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은 신분증이거든. 이 땅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신분증. 그죠? 그게 성별이 있죠. 남자, 여자처럼. 그것처럼 여러분들은 영적인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근데 그 영적인 신분증은 여러분들이 알기에는 아직까지 좀 조건이 좀 부족해요. 열악하고. 왜냐하면 근기도 약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도심이라든지 코드를 알아가는데 조금씩 열악하고 부족할 수 있거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영적으로 당기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게끔 코드는 영혼의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영혼의 신분증. 영적인 당기는 압생의 힘인데 이 영성코드는 기운줄로는 이름을 영통줄이라고 그래요. 요게 영성코드일 때 내가 종교가 아버지는 불자시고 할머니도 불자신데 나는 자연스럽게 성가대 음악 듣고 하면 센치메탈해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절집에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향냄새라든지 법복이라든지 이상하게 성당이나 교회 가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한테 맞는 맞춤형 오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왜 사람이 고통이 있냐면 이 코드의 고통이 자기한테 맞지 않는 코드의 엇박자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공하고 자기가 영위하는 삶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코드의 엇박자는. 이걸 격차라고 하고 이걸 괴리감이라고 합니다. 공의 괴리감.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고통에 놓이게 여러분 조건이 삶에. 요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들어가고 영성코드는 요렇게 정리할게요. 두 번째 도통줄이 있습니다. 요렇게. 요거를 도법코드라고 해요. 요렇게. 근데 영성코드 조금 더 설명할게요. 만약에 내가 영성코드인데 기독교나 천주교에 뿌리받고 있는 압생에 이건 전부 다 유럽에서 살다 온 코드예요. 요렇게. 유럽 코드. 그래서 가족 개나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가족보다 더 친숙하고 친화력 있게 식구들처럼 지내는데 굉장히 익숙한 코드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만약에 절에 가 있어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도 코드처럼 호흡 수련이나 기 수련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수련도 더딜 뿐더러 코드의 엇박자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정의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충돌점에 노출이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고 이 도법 코드가 절집 코드예요. 이렇게 절집. 그 다음에 도가 쪽이라 해서 이거는 주역이나 이렇게 정력이나 혼자서 톡을 지어갖고 출가승도 아닌데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공맹순, 유교파고 또 도가 쪽에 노장 사상에 심취하고 이런 거. 요런 쪽은 전부 다 도법 코드예요. 기운줄 이름은 도통줄이라고 하고 이 도통줄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왼쪽으로 이렇게 전율이 쭉 흐를 때 이걸 할머니 도기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주 하는 얘기인데 집안마다 할머니가 도 닦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집안마다. 요거 나중에 신통하게서 얘기하겠지만 그분들은 요렇게 자주 얘기하는 건데 요렇게 꽃갈치와 갖고 명주실로 감아서 요렇게 칠천석 이래가 쌀 부어놓고 다락방이나 부엌이나 조항신 이래가 다락 안에 천왕독이라고 해서 할머니들이 요렇게 조그만한 항아리를 모시고 엄마한테 물려주고 갔거나 아니면 없애고 도 닦다가 돌아가세요. 이분들이 할머니 도기줄이라고 도통기운을 가지고 있는 기운줄이다 요런 말이에요. 그리고 도복코드하고 영성코드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오늘 저녁에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율이 흐르는 분들은 그걸 할아버지 공줄이다 라는데 이거를 신통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전문용어로 도인들은 서기줄이라고 해요. 이렇게 서기줄. 이 클 서자를 써도 되고 이거를 무속인들은 서인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이렇게 바늘처럼 신랄처럼 작은 몸에 우리 증산상제님이 말한 태울주에 이렇게
훔치 훔치 대열처럼 큰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작디 작은 소인 몸에 태산처럼 큰 천지 기운이 밀고 들어올 때는 그 갭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후보로 이런 코드와 기운줄을 타고 나면 훨씬 공부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신통줄이 있는데 이게 무가 코드예요. 여러분들한테. 이 도버 코드는 또 여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집하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이렇게 이걸 도통줄이라고 하고 이거를 법통줄이라고 하거든요. 절집이 법통줄이에요. 깨끗하게 메모하는 사람들 때문에 적어들 법통. 요게 출가하고 다 있고 요게 절집 그 다음에 향냄새 요런데 아주 익숙한 패턴이에요. 앞생에도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소속되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당기는 힘이 태어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가치관하고 사상관하고 아무 상관없이 절집에 자연스럽게 학교 동아리 활동 불교 동아리부터 절집에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 도통줄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유교하고 도가하고 이거 유교는 공맹순이라고 하고 썩지는 마요. 공자 맹자 순자예요. 도가 쪽은 노장사상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공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관심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 이걸 도통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도가줄. 그리고 이 무가코드는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촉이라고 해요. 촉. 닿을 촉 느낄 촉자인데 무가코드는 신의 감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걸 신감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요렇게 해서 요걸 신감이라고 하고 신통줄을 도통줄은 도감이라고 해요. 이 영통줄을 영감이라고 하고 요 마지막 남아있는 선도줄에 요걸 선도코드라고 합니다. 요렇게 선도코드라고 요걸 기통줄이라고 해요. 요렇게 기통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기감이 뛰어난 존자들이다 요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코드론 기운줄 이런 게 아니니까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선도 코드는 촉도 있고 선도가 아니죠. 무각 쪽이죠. 이렇게 이렇게 촉도 있고 여기에 풍류 그 다음에 율려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음악 아무 음악이나 트로트든 랩이 됐든 팝송이 됐든 음악 틀어주면 요 풍류 기운이 뛰어나고 신감이 뛰어난 무가코드들은 그냥 트로트 음률 궁짝짝 궁짝 전주곡만 들어도 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살랑살랑살랑 흔들려요. 자기 어찌 아무 상관없이 무가코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 무의식적인 행동 패턴을 보면 무가코드는 여러분들이 아리랑 아리랑 음률만 들어도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몸이 왼쪽으로 신의 기운은 신감은 다 왼쪽으로 이렇게 감겨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천지 기운은 시계 방향으로 감기고 사람의 기운은 전부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신의 기운은 왼쪽으로 감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스님들 절집에서 도량석 돌 때 보시면 오른쪽으로 도는 사례는 거의 없어요. 일주문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대웅전에서도. 전부 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신의 기운은 무조건 왼쪽으로 감긴다고. 근데 만약에 신감이 뛰어난 무가코드가 오른쪽으로 돌면서 진언을 내온다고 해볼게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라다나다라야야 하며 상기돼버려요. 기가 역상을 하고 역천을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갖고 꼭지를 딸 때 차를 새 차를 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럼 고사도 지내고 그 돼지머리 놔도 고사도 지내고 그게 우리 미풍양속이잖아요. 할 때 오른쪽으로 소주를 뿌리거나 막걸리를 뿌리면서 차 주위로 돌면 신의 감이 뛰어나든 기감이 뛰어난 사람들은 다 머리가 역상해버린다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심호흡이 가빠져요. 반드시 왼쪽으로 술을 뿌려줘요.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감아주잖아요. 이런 원리하고 똑같고 이게 술리입니다. 이건 무가코드의 개념이고 나머지 기감은 선도코드는 하나는 호흡이고 칸이 부족한 하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기감이 누구보다도 다의 추종을 불허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감이 어정쩡한 분들이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혈이 어정쩡하게 열려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수련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찔끔하니까 기운만 살짝 기능을 진화시켜 놓고 저기 가서 찔끔하니까 공부는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다 줄게요, 울자. 여러분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요거 와닿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코드라는 게 뭘까? 먼저 코드를 아는 게 중요한데 코드는 앞생에 꼬맹이 안녕 앞생에 여러분들이 하던 수행적 버릇이라고 그 영적인 습관의 힘이 금생에 당겨버려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네이버에 칠 때 백과사전에 아카샥이라고 치보면 됩니다. 이렇게 아카샥 이걸 아카샤 레코드라고 합니다. 앞생의 기억을 조화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처님의 원력에 의해서 앞생의 기억을 잊어버려요. 엄마 배를 선택할 때. 그런데 기억은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없어지는데 앞에 하던 습관의 힘이 남아있어요. 이 영적인 습관에 도닦던 힘이 신통 공부하던 힘이 그래서 신감과 기감이 금생의 몸을 어떤 배를 선택했던 엄마 배를 여러분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자랄 때 그 영적인 앞생에 습관화된 버릇의 힘이 여러분들을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했던 선도 코드는 절집에 넣어놓으면 하품만 합니다. 맞지도 않아요. 연불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선도 코드는 호흡 수련이나 기수련 조금만 가르쳐도 기통이 다 열려버려요. 준비된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도 코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웅전이 있으면 큰 스님이 설법을 하거나 삼천배를 하면 삼천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백하고 한 7배 하면 저절로 이렇게 산신각으로 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도 코드는 할아버지 기운에 닿아 있거든. 할아버지. 이 어떤 할아버지냐면 삼신할아버지. 이렇게 당군 할아버지, 환웅 할아버지, 환인 할아버지 이렇게 삼신상제님한테 다 있어서 이걸 우리는 할아버지 기운이라고 하죠. 이렇게 대웅전에서 설법 듣다가 혹은 기도하다 명상하다가 자연스럽게 삼성각이나 독성각 이 독성각은 당군 할아버지 모시는데 삼성각은 세 분 성인 모시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춤형 옷처럼 그 앞생에 당기는 버릇이 영적으로 남아있어서 그게 숙성하고 꽃피는 거예요. 진화하고 요 김치가 숙성하듯이 된장이 무르익어 숙성하듯이 앞에 생에 있던 버릇이 습관의 힘이 몸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DNA가 그대로 조건화돼서 새록 알매 영역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통 공부는 여러분 지성하고 이렇게 여러분 혼집하고 감성하고 만나요. 감성은 혼집이거든. 신통 공부는 너무 간단해. 여러분 지성하고 여러분 영성하고 만나는 이게 신통이라니까. 그래서 영성이 뛰어나야만 영의 성질이 뛰어나야만 신통 공부를 하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에 놓여요. 또 영성이 뛰어난 사람 중에 요 도통 기운이 엄청나게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가슴에 혼집이 발달해서 이렇게 하면 계속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선도 코드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내일부터는 내가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좀 해야지 혹은 에어로빅에 등록해야지 하고 주부님이 건강을 위해서 그분이 선도 코드예요. 앞생에 이 사람은 호흡이 뭔지 기수련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일은 요가 학원에 등록해야지 하고 그 요가 학원을 향해 걸어갑니다. 의지를 일으켰으니까. 걸어가는데 최종적으로 들어가 입회 원서 쓰는 데는 선도단체예요. 이게 자기 앞생의 영혼의 영적인 힘이 가장 익숙한 그 기파에 살짝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코드에 당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만약에 왼쪽으로 기운이 전율이 흐르는 분 명상할 때 눈 감고 이렇게 있을 때
왼쪽으로 오르는 분은 아하, 내가 우리 집안에 도닦던 할머니 기운 줄이 아주 발달한 기운이 내 우전에 있었는가 같다. 이렇게 가볍게 정리하면 돼요. 또 오른쪽으로 오를 때는 이걸 서기줄이라고 신통줄. 아하. 그리고 또 같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두 개가 섞이는 거, 도기줄하고 서기줄이. 그걸 칠성줄이라고 하는데 천지 기운으로 정리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코드하고 이 아카샤는 여러분 백과사전만 네이버 한 번만 요 키워드를 아카샤기라 딱 쳐보면 나와요. 이거는 앞생에 하던 습관의 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습관의 힘만 남고 기억은 소멸되고 뱃속에 들어갈 때 이런 원리가 있거든. 자, 이렇게 하나 잘라라.